야, 주변에 저 길도, 저 단풍나무도 그렇고, 조경이 참잘돼 있는 저 그런 마을이네요. 예, 여기는 저 평창에 그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저 상당히 저 동네 전체가 되게 저 이쁩니다. 그 산자락에 위치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 경관도 좋고, 그 상당히 운치 있는 동네 그런 느낌이 저 드네요. 아, 이 집은 또 돌로 이렇게 저 담을 쌓아놨구나. 이 단풍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이 상당히 저 이뻐 보입니다. 집을 저잘 지어놨다. 아, 위로는 저 통나무 해가지고 2층으로 그 목조주택 그렇게 이제 지어놨네. 대문도 저 옛날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대문으로 그렇게 멋지게 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 여기 저 지나다가 동네 그 주민분한테 그 잠깐 그 여쭈어 봤는데, 이 마을은 저그 이쪽으로는 그 귀촌하신 분들 절반 이상이 그 마을을 형성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마을이 제가 이를 한 바퀴 그 돌아보지만은 동네가 되게 저 조경이 잘 돼가 있는 저 동네 같습니다. 하나같이 그 산, 나무, 그런 거 사이사이에 그 마을이 뜨문뜨문 집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귀촌 생활하기에는 그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그 마을이라고 생각이 저 듭니다. 예,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그집저 밑으로 이제 계곡물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마을 경관이 되게 좋네요. 예, 여기도 저집 지을 땅그 토지도 일부 그 팔라고 내놓은 게그 알아보면 있다고 카네요. 보통 그 귀촌 주택 그 정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그 마을 이래 쭉 돌아보면은 그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되게 왜저 건조한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동네는 좀그 일단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 들어가가 이제 살아도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들어오자마자 동네 그 느낌이 아주 푸근한 느낌도 들고 동네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이런 저 환경을 갖춘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귀촌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이 여기 한 20여 가구? 한 20가구 그 정도 되겠나? 지금 그 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 규모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보입니다. 보이는데, 집들이 저 하나같이 전부 다저 아담하고, 그 마을 저 분위기하고, 그 맞게끔 집들도 참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경관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산 좋죠. 앞에 예, 계곡, 계곡 계곡물 있죠. 좋지. 아, 이 계곡 속으로 전원주택인데 계곡 속에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예. 외로워요. 나중에 물소리 좋다고 들어갔는데 산 앞에 차 다니는 것도 보이고 예. 좀뭐 이렇게 응? 뒤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야지 멀리 보여야지. 맞아. 전원주택 멀리 보여야지. 예. 뭐 들어가서 그냥 물소리만 듣고 그러면은 그 얼마 멋있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네 들어오자마자 첫 느낌이
마음이 여기는, 너무 푸근해지는 게. 여기는 원주민이라니까? 예, 예. 사는 사람은 뭐 원래 원주민은 몇 명 안 돼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부 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대개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25개인가 이것까지 26개인가 집이 지금 다리 건너서 그렇구나. 다리 건너서 근데 여기 마을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예예예. 예. 자체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하는 건데. 예예. 예. 협의도 내고. 아. 뭐 눈 오면 눈도 쓸고 뭐 여기 자가수도 전부 이렇게 지금 다 놨고. 그러시구나. 이거는 저. 한 가족 같아요, 다. 같이 세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으니까, 회비는 되니까. 아, 세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여기서 뭐. 마을 분위기는 상당히 좋네요. 예, 뭐 회의하고 그러니까. 뭐. 뭐 부부들 다 같이 와가지고, 냉면이라도 뭐, 막국수라도 한번 먹고. 아, 이거 혹시 토지는 땅? 토지는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시세 보통 얼마씩이에요? 글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토지가. 지금. 아, 혹시 대략적으로도? 대략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게 예, 예. 매매된 게 뭐래 저 밑에 사가지고 집을 작년 재작년에 졌는데 모르겠어요. 예예. 예. 그건 뭐 정하겠어요. 그렇구나. 이어도 한번 저 그 기촌해가지고 가격이 뭐 저기 해가지고 살기에는 진짜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동네 같네요. 이 진부 쪽에요. 예예. 예. 뭐 20만 원짜리도 많아요. 아. 10몇만 원짜리도 있고 내가 알기로다가는 근데 예, 예. 진입로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이런 게 다 저희가 대리되고 그러는 건데 아유 진입로 저도 진입로 때문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포장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거 뭐 와서 뭐 이거 들어왔더니 뭐 내 땅이라고 땅값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또 막고 뭐 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저런 때 계시니까. 예예예. 예, 예. 뭐 만약에 모르겠어요. 제 가족이라면은 여기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동네가 좋고라면 예예예. 예, 예. 포장도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일부 포장 안 됐는데 접촉하고 이제 여기 수도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래, 물론 뭐 진부에서 내후년에 들어온다 그러지만은. 마을 저 돌아보면서 그 마을 또 그 주민분을 아까 잠깐 만나갖고 그 얘기를 저 들어봤는데요. 그 기촌한 지 한 20년 됐답니다. 기촌한 지 20년이 되셨는데 마을 분위기가 여기는 저 상당히 저 좋답니다. 마을 분위기도 좋고 그러고 또 그 따로 마을 저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대소사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또 모여 가지고 뭐 식사나 그 단체 모임을 또 그 가진다고 하네요. 그 이런 마을 분위기 같으면은 그 기촌하기가 상당히 그 좋은 저 환경입니다. 그 이 마을 대부분이 원주민도 계시지만은 그 대부분 전부 그 기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그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들어와가 그 이사 온 이후에 같이 이제 어울려 살기에는 그 좋은 조건을 그 가지고 있는 동네 같아요. 그 안 그래도 그 마을 주민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그 여태까지 지금 자기가 이래 살지만은 동네 그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그 경관도 그렇고 더없이 그 좋답니다. 살기에는 그 현재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 마을 딱 첫 입구부터 느낌이 아 분위기가 너무 그 좋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확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나중에 그 기촌 의향이 계시는 분들은 그 이 마을에 또 한번 들러보시기를 저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마을 한 바퀴 이래 쭉 저 돌아다니면서 마을 구경도 하고 그 마을 주민분들하고 얘기도 그 나누어 봤지만은 분위기가 상당히 그 좋은 동네입니다. 이런 저 마을에 기촌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후회 없지 않을까 그런 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 기촌하기 그 좋은 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